스페인은 자기들의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가 놀리면서 부른 거예요, 이게요. 아~ 너희들 무적 함대인데 졌네. 그러면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오렌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앵글로족의 땅이에요, 여기가. 앵글로가 앵글랜드? 그렇죠, 앵글로족의 랜드예요, 여기가. 여기가. 축구형 용만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성킴님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아, 여름이니까 뭐 시원하게 입어야죠. 네. 아, 또 뭐 집이 또 요 앞이시라고 또 걸어서 한 10초. 바로 앞 건물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걸어서 10초인데 20분 늦었어요. 왜 늦었어요? 아, 왜냐면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장소를 바꾸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원래 갈 경우였으면 지각을 안 할 뻔했는데 아하. 장소가 변경됐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집 앞이야. 자, 역사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축구 채널에 웬일이냐. 또 이제 요즘 또 유로 2024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유럽 팀끼리 붙어요. 네. 근데 우리 한일전처럼 아 죽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겨?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최고냐? 네. 왜 웃으세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 기뻐가지고. 기뻐서. 네. 축구에 대해서 좀 아냐. 어렸을 때 이제 바보 축구란 말은 많이 들었죠. 이런 자세면 이상한데. 왜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툭 여쭤볼게요. 예. 네, 하시죠. 좋아하는 축구팀 어느 팀입니까? 포항 스틸러스? 이유는 뭐예요? 네? 그쪽이 고향이에요? 아, 그게 이제 이 과메기를 좋아해가지고. 역사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궁금한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국가별 자존심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이해관계, 축구 경기 뭐 어떤 게 있나 보면은 그러니까 축구 팀을 부르는 별칭, 애칭만 봐도 딱 뭐 어느 정도 느낌이 있다고요. 그렇죠. 전차군단 독일 먼저. 지금 독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데 뭐가 이유가 있습니까?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39년도에 독일 나치 히틀러가 네. 프랑스를 침공하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아, 프랑스를 침공하는 게요? 왜냐면 1차 대전 때는 프랑스를 침공을 못했어요. 이른바 서부전선이 그어져가지고. 아, 그거구나. 히틀러가 이게 한이 돼가지고 이 프랑스 한번 내가 먹어보자. 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마지노선이라는 거를 국경 사이에 건설을 한 상태였거든요. 마지노선이 뭐예요? 마지노선이 우리가 너 마지노선 넘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마지노선이다 이거잖아요. 아, 마지노가 그럼 프랑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즈노를 알고 계시는데 네. 미즈노 일본 상표고 이거 뭔 얘기야? 아무튼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저 걷어요. 이게 프랑스 국방장관 이름이에요. 아. 마지노가 이게 북에서 남으로 쭉 독일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다가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어요. 어. 지금 우리 휴전선 같이. 네. 근데 지금 벨기에쯤 되는 북부 지방에 네. 개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거예요. 어. 거기 아르덴 숲이라고 숲이 꽉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괜찮아 숲이 너무 꽉 빽빽하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와. 독일군 보병군단 못 넘어온다고. 어. 근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개구멍으로 못 가요. 네. 탱크가 가면 밀고 가요. 왜요? 탱크부터 아, 무너뜨리고 그 숲을 밀고 나가고. 아~ 처음 그러니까 프랑스가 멘붕이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독일의 기갑 부대가 그 아르덴 숲을 나무를 무너뜨리고 돌격해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독일은 이꼴 탱크다. 독일 이꼴 전차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하,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오렌지가 많은 분들이 이제 히틀러인데 히딩크 감독도 같은 히씨예요. 어디 히씨인데 그래? 화란 히씨라고. 화란 히씨. 화란 히씨. 야, 옛날 분이다. 화란 나온다. 화란. 아, 불란스랑 화란 나오네 진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독립 영웅이 이제 그 네덜란드의
오라니에 가문이었어요. 오라니. 이 오라니에 가문을 영어로 발음하니까 오렌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 오렌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발음상 오렌지. 오렌지가 비슷하다. 예. 그래가지고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오렌지를 네덜란드의 상징으로 할까? 오. 그래서 오렌지가 네덜란드의 상징이 되고 오렌지 군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네. 5대 1로 히딩크 감독이 그거 저 감독할 때 우리가 졌어요. 콕스였었지 그때. 그렇지. 네. 5대 0, 5대 0, 5대 0, 5대 0을 졌지. 그때 오렌지 가득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주도 감귤을 진짜 찢어 죽이고 싶었어 진짜. 뭐 아무 얘기나 한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저 아주리 군단. 아주리가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제 파란색을 뜻하는데. 이태리. 이태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타올도 이태리라고. 누가 이탈리아 타올이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타올 아마마미. 야 안 하죠 이거요. 텐션은 좋은데. 역사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로 통일된 지가 한 백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200년이 채 안 됐더라고요. 200년이 채 안 돼요. 그전만 하더라도 피렌체, 베니치아 여러 가지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탈리아 반도 장화로 통일을 시킨 왕조가 사보이 왕가거든요. 그 사보이 가문의 상징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이 이제 이탈리아 말로 이제 아주리. 그래서 아주리 군단이 된 거죠. 이 가문의 상징 색깔. 네, 그렇죠. 무적함대 스페인. 대서양이 많은 분들이 영국이 장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영국 이전에 이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아메리카는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 대륙과 남아메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력이 증강을 했는데 누가 봐도 스페인이 이제 바닷가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지도 보면은. 그래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이전의 바다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음흠. 그래서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 하면 스페인이라는 그런 그 연상이 돼버려가지고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가 된 거죠. 영국은 무적함대라고 왜 안 불러요? 영국이 더 해군력이 좋잖아요. 무적함대란 것도 스페인은 자기들의 함대를 무적함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이렇게 부르나?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놀리면서 부른 거예요, 이게요. 너희들 무적함대인데 졌네 이러면서. 진짜. 스페인은 자기네 나라 아르마다를 무적함대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그런데, 야 너 천재라고 그래놓고 2등을 했네 이번에. 뭐야 이거 갑자기 뭐 그런 느낌. 놀리려고 부르다 보니 이게 별칭이 됐다. 네 그렇죠. 그렇구나. 이거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잉글랜드를 삼사자 군단이라고 불러요. 이거 삼사자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사자가 그 영국 잉글랜드의 상징이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영국 국회의사 가면은 네. 웬 한 아저씨가 말 타고 쫙 서 있는 동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대단한 일을 했나 본데 그 아저씨가? 그 200년 동안 지속됐던 십자군 원정에서 네. 잉글랜드가 주도권을 잡게 했던 왕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스러웠다고 해요. 이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이다. 해서 별명이 사자 심왕 리차드거든요. 사자 심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리차드 사자 심왕 집권 전후로 사자가 한 마리씩 더 추가가 돼요 국기에. 한 마리였다가 한 원, 투 더 들어와가지고 세 마리가 돼버려요. 앞뒤로 이렇게 뭐 샌드위치 싸듯이 이렇게 사자 샌드위치 사자 세 마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더 세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자 세 마리가 잉글랜드 상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메인입니다. 예. 영국이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합친 게 영국입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잉글랜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잉글랜드가 맞죠. 그렇죠. 그랬는데 네. 어렸을 때 이제 영국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이란 표현 자체도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중국 때문에 약간 그 오해가 생긴 건데 청나라 때 잉글랜드에서 그 상인들이 넘어왔어요. 너희는 어디 나라 사람들인가? 잉글랜드에서 왔다. 잉글랜드? 그걸 한자로 표기해야 되니까 영길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오는 대로 영길리국이라고 한 거예요. 영길리국 잉글랜드. 기니까 영길리국을 다 붙여가지고 영국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 영국 상인들이 또 조선에 넘어왔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 사람인가? 청나라 당시 중계인이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왔다 해서 이 전체 요 섬나라 네 나라가 이 영국이라고 우리가 퉁치고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로 따로따로 얘기해야 돼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이거 참 애매해요. 월드컵은 각자 나와요. 유일해요. 예, 각자 나오고 올림픽은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 때 노래했거든요. 같이 뭉뚱그려서 나와요. 자기네들이 어떨 때는 무슨 그 독수리 용제처럼 딱 퍼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뭉쳐서 나오고 뭐 이렇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피파라는 것이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그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거 이 축구의 중흥을 위해서 이제 피파를 프랑스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영국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종주국이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흥행이 된다. 그랬더니 영국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 그래? 그럼 조건이 있다고. 뭔데 조건이요? 아 그럼 우리가 들어가려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다음에 북아일랜드가 각자 들어가는 걸로 하자. 아 그때 딜을 했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노라고 해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럼 영국은 난 그건 피파 월드컵에 참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유일한 케이스로 음흠. 여기가 민족이 다 달라요. 그 션 커너리가 네. 션 커너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자가 한 번은 당신은 잉글리시냐고 물었더니 격분을 해요. 나는 스코티시,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이거는 이해돼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좀 다를만 해요. 웨일스는 왜 달라요? 옆에 있는데.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국 섬,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이란 이 브리튼 섬에 네. 최초로 그 건너간 민족이 켈트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켈트족 들어봤다. 켈트족이요? 켈트족이 일단은 처음에 이제 그 지금의 브리튼 섬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요. 나중에 게르만족의 일종인 앵글로족과 색슨족이 지금의 런던 쪽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요. 그러면서 치열한 교전을 벌입니다. 런던을 기점으로 해서 쭉 치고 올라가요. 켈트족과 싸움을 하다가 켈트족이 밀려나왔구나. 어디까지 어디로 밀려면 위로 밀려갔구나. 위로 웨일스로. 옆으로. 그 웨일스도 켈트족이고 스코틀랜드 켈트족. 그럼 얘네 둘은 같은 민족이네요? 같은 민족인데 너무 같이 떨어져 산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근데 켈트족인 맞아요. 야 웃긴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일랜드까지도 켈트족이 넘어가요. 아 그랬겠죠. 맞아. 여기 넘어갔겠죠. 넘어가죠. 그럼 여기 다 켈트족이고 여기만 앵글로색슨족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나라 자체가 잉글랜드가 앵글로족의 땅이에요. 여기가. 진짜예요? 그래서 잉글랜드잖아요.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앵글로가 앵글랜드. 그래서 앵글로족의 랜드예요. 여기가. 이거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데 난 잘 몰라요. 그럼 이거 어디가 술 먹으면서 털면 좋겠다. 야 너 그거 모르지 원샷 막 이러면 된다. 와. 아 그래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이 달라요. 언어가. 아하. 그 지금 스코틀랜드의 그 수도가 에든버러거든요. 에든버러. 에든버러에 가시면은 그 표지판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됐어요. 영어랑 스코틀랜드 말이. 아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거예요. 여기에 잉글랜드가 지금 저 EPL이라고 그래가지고 손흥민. 아 손흥민. 황희찬.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웨일스에 있는 팀이 여기도 와요. 네. 스코틀랜드는 따로 리그가 있고 그 뭐 셀틱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아주 명문 팀인데 여기 섞이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웨일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잉글랜드의 식민지가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많이 동화가 됐어. 아. 그러니까 굳이 단순 비교하자면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그래서 토론토의 팀이 캐나다 팀에 들어가고 메이저리그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야, 잘하네. 아니, 뭐, 그냥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서 축구를 보면은. 재밌어요. 아, 축구에 대한 깊이가. 재밌으면 안 되는데. 축구도 안 보면서.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축구 안 봤어요? 축구 봤죠. 저 뭐야 스페인 경기 0-0이었거든요. 그때 네. 손님 막 쫄리면서 안 봤어요? 제 차 박살났다니까 강남역에서요. 사람 내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발 내 차는 박살내지 마! 벌써 지붕이 날아가 있더라고. 아, 축구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네. 아, 예, 네.